음성입니다. 음성인데 저기 오늘 꽃을 씻고 올라왔는데 꽃 물량이 너무 적어가지고 아 혼자 가실까 하고 기다리다가 역시 짐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올라왔어요. 음성으로 바로 올라와가지고 지금 꽃이 수량이 얼마 안 돼서 금방 내렸어요. 금방 하차 끝나고 나서 올라오면서 짐을 봤죠. 짐을 봤는데 아 이제 당착짐이라도 하나 있으면 하나 더 하고 야상 실어가지고 시내발이나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올라왔는데 지금 시간이 2시 32분입니다. 아, 오후 2시 32분인데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. 쿠팡 갑니다. 예. 업체에서 실어가지고 2천 쿠팡으로 가는 짐이 떴는데 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. 뭐 당착짐이 없으니까 뭐 있어야 뭐 고르고 자시고 하는데 쿠팡을 가고 싶어 가는 것이 아니라 짐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당착을 하나 더 하고 야상을 하나 더 하기 위해서 어쨌든 당착을 해야 되는데 쿠팡밖에 없네요. 그래서 쿠팡을 갑니다. 예. 쿠팡을 가는데 이제 뭐 한 6km 남았습니다. 여기 금왕에서 생극까지 한 10km 그 정도는 오더라고요. 2시 40분까지 갈게요 라고 했는데 4시 하차 예약이 돼 있다더라고요. 그래서 2시 40분까지 갈게요 라고 했는데 아 생각보다 조금 늦을 것 같아요. 예. 늦어봤자 한 5분? 예, 그 정도 늦을 것 같습니다. 가서 짐을 실어가지고 바로 쿠팡으로 날아가서 4시에 하차가 안 될 거라는 생각으로 가야 돼요. 마음을 비우고 그리고 뭐 오늘 저녁에 야상 실으면 오 제수 레스기리 하는 거겠죠. 아무튼 일단 쿠팡으로 지금 쿠팡이 아닙니다. 지금은 이제 업체로 가서 짐을 싣고 쿠팡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업체로 레스기리 상차는 바로 되는 것 같습니다. 다섯 개예요? 네 다섯 개요. 자 물건을 실어서 출발했습니다. 출발했는데 뭐 한 40km 정도 나오네요.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가서 차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는 하차가 바로 되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? 예, 진짜 오랜만에 쿠팡을 가보네요. 예, 진짜 간만에 쿠팡을 가는데 쿠팡에서 오랜만에 온 손님을 제대로 맞이를 잘 해주실지 아니면 운전박대를 할지 아, 딱 가봐야겠네요. 와, 가서 뭐 안 내려주면 뭐 안 내려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일단 갑니다. 왜?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예,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. 이것밖에 없어요. 그래서 가는데 제발 하은이 아버지 부처님 저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십시오. 렛츠 기리. 자 2000 마장으로 가겠습니다. 렛츠 기리. 일단 여기 왔습니다. 왔는데 차가 없어요. 조용하고 막 그렇네 분위기가. 왔나 이게? 뭐지? 왜 조용하지? 쿠팡이 이럴 리가 없는데. 지금 3층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. 3층으로 올라오고 있는데. 와, 이거 뭐지? 없는데. 여기 차 좀 있네. 일단 어떻게 하는지 한번 물어보. 그래도 한 3대밖에 없습니다. 일단은. 내려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고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겠습니다. 여기는 희한하네요. 저기 약간 저 이거 군대 있을 때 중앙 통제실이죠. 사격장 통제실처럼 저기서 마이크로 얘기합니다. 몇 번 차량 몇 번 도크로 진입해 주세요. 그러면 이제 가서 대기하고 있으면 지게차 와가지고 순간 지금 앞에 차 들어간 지 한 5분 됐는데 지금 뭐 16바르트 되는 것 같은데 금방 내리네요. 지게차 두 대로 양쪽에서 내리니까 금방 내립니다. 그리고 쿠팡 같은 경우가 그 뭐랄까 그게 좋아요. 그게 안전에 대해서 엄청 민감합니다. 예,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도 지금 고인목 꼭 하라 하고 가서도 고인목 하라 하고
윙문 요구하면 차에 앉아서 내리지 마라 하고 막 그럽니다. 아무튼 요차 내리고 있고 다음 여차 그 다음에 제한테 호명하겠네요. 마이크 소리 들으려고 창문 내려놨어요. 일단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. 하차를 시작했습니다. 벌써 딱 4시에 하차하네요. 앞차가 나오고 나니까 한 1분 있다가 바로 하차하라고 하더라고요. 지금 지게차가 양쪽에서 붙어가지고 지금 금방 내릴 것 같습니다. 자, 아무튼 요거 내리고 또 요 내리잖아요. 내가 내리면 또 기사님 차에 타서 대기해 주세요. 또 방송 바로 합니다. 또 아무튼 하차하고 저는 또 열심히 또 콜 봐서 또 움직여 봐야겠네요. 자, Let's get it. 자, 오늘은 무슨 쿠팡 데이도 아니고 무슨 계속 쿠팡이고 또 이거. 자, 여기 뭐냐 이천에 쿠팡에 하차하고 지금 또 안성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. 아, 안성으로 넘어가는 거는 또 쿠팡 가는 당착짐이 떴는데 그 짐은 일반 쿠팡에 이제 뭐 제품을 납품하는 게 아니라 부자재죠. 부자재. 뾱뾱이랍니다. 뾱뾱이. 뾱뾱이가 큰 팔레트 해가지고 7팔레트인데 제 차가 8.5m라서 다 안 실려서 한 팔레트는 10박스인가 그렇다는데 12박스인가 뭐 그렇다는데 한 팔레트는 까가지고 상차를 했답니다. 그리고 하차지에 가서 또 그거를 몇 박스를 또 한 팔레트 쌓아가지고 랩핑해서 그렇게 입고를 시키면 된다고 하네요. 아무튼 뭐 가벼운 박스에다가 뭐 그 정도 박스 수량을 뭐 수작업 좀 해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. 아무튼 그거 실으러 갑니다. 예, 아이고 오늘은 무슨 쿠팡만 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그나마 또 당착집이기 때문에 요것도 뭐 하고 나면 8-9시쯤 되는데 내리고 와서 경기도 광주 곤지암으로 가는데 하차하고 뭐 그 주변에 어디 잘 돼 있으면 자고 또 내일 아침에 뭐 일찍 실을 수 있는 짐을 또 잡아 놓는다든지 그럴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당착짐이라도 저는 뭐 땡큐죠. 뭐 내일 아침에 내리는 것보다 오늘 안에 해결이 되면 또 내일 일찍 짐을 또 실을 수도 있는 짐을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기회가 된다면 저녁에 또 한 발이를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지금 또 당착짐을 상차하러 가고 있습니다. 아, 공차 거리가 한 20km 정도 되네요. 근데 공차 거리가 뭐 20km 되는데 넘어가서 또 짐을 싣고 또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안성 상차지로 Let's get it. 시간이 한 6시 정도 됐는데 날씨가 이제 완전 어둑어둑하네요. 겨울이 다 돼가면서 이제 밤이 일찍 찾아오고 있네요. 아무튼 이거 실어가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저렇게 지금 6팔레트 내리고 한 팔레트는 이렇게 제가 접재를 했습니다. 이제 한 팔레트만 내리고 나면 저는 이제 심하게 깠습니다. 한 팔레트만 더 내리고 나면 저는 이제 오늘 일과가 끝입니다. 끝이고 이제 오늘은 어디서 가서 차숙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운 좋으면 또 한 발이 다 할 수 있는 건데 없을 것 같아요. 오늘 일 영 없어요. 수요일이라서 그런지 일이 없더라고요. 아무튼 어디서 가서 차숙을 해야 될지 고민해 보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Let's get it.
운이 좋아가지고 예. 우. 어 원래는 콜을 잡았는데 쿠팡 부산대 내리고 콜 잡았는데 원래는 이게 내일 아침 3차인데 잘 데가 없다 보니까 여기 앞마당에서 자고 되냐고 전화를 해봤어요. 전화하니까 어 그러면 차가 비어 있겠네요 하길래 비어 있다고 얘기하니까 아 그러면 바로 상차 하러 들어오세요. 내일 아침에 내리면 되지. 그래가지고 바로 들어왔습니다. 레스키 재수 뭐냐면 무시입니다. 무시. 예 무시 백자루인데 어 이거를 가공해가지고 씻어가지고 껍데기 싹 벗겨가지고 김치 공장으로 가는데 거기 저기 저울 있더라고요. 저울에 재는데 한 팔레트에 어 600kg 한 팔레트에 600kg 나가는 거 9개 어 싣고 원래는 내일 아침에 상차인데 오늘 저녁에 상차해가지고 내일 아침에 바로 하차할 수 있어요. 저한테는 재수죠.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 오늘 뭐 그래도 음성에 올라 꼰대를 놓고 요즘 냉장 찾고 세 발 했으면 선방했습니다. 와 꽃이 꼭 올라와서 경기도에서 시내발에 세 발이 와 만족합니다.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Let's get it.